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김병준 교수님입니다. 저한테 항상 예, 교수님이신데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내셨고 또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실장 아주 지근거리에서 예, 활동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노무현에서 박근혜까지 두 분이 다 대척점에 있었는데 아, 그참 어떻게 그 사람을 대척점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치근거리에서 모실 수 있습니까? 노 대통령 어떤 분이었습니까? 사실 이제 제가 우선 만난 인연을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나게 된 인연이 사실은 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운동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를 듣고서 아, 이런 정치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만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는데 연구소에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러다가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 우리 앞으로 미래 사회는 결국은 자율과 분권 체제를 그 바탕으로 당시에 그게 90년대 초입니다. 90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자율과 분권화에 대한 자율과 분권.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 이름도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독특하네요. 그래서 왜 실무연구소라고 붙였냐니까 이름을 거창하게 붙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실무라는 말을 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쨌든 분권과 자유를 통해서 결국은 이 분권과 자유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 안에서 거의 피조물처럼 돼 있던 피동체가 돼 있던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 그런 모세혈관이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하고 생각이 너무나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고서 이제 결국은 좀 있다가 그 연구소의 소장을 제가 맡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인연이 맺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분권과 자율, 특히 자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접점이 생겼다 상당히 이야기를 해요. 앞선 생각이었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었던 게 앞으로 정치하는데 조직하고 돈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94년, 5년 됐을 노 텐데 대통령 말씀이 앞으로 세상은요. 그때는 인터넷이란 말이 유행을 하기 전입니다.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인데 앞으로 컴퓨터하고 컴퓨터끼리 막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중을 바로 접속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돈 가지고 정치하고 조직 가지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명분과 가치로서 정치를 하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시대 변화 읽었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결국 이제 그 연구소에 이제 소장을 계속 하다가 90년대 말에 제가 일본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소장을 그만두면서 이제 그분이 다시 소장을 하고 저는 이제 이사장을 하고 서로 바꿔서 그랬던 적도 그러면 좀 있고 이사장이 높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좀더 높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시절을 잠시 하다가 그 다음에 대선 출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제 노 대통령은 이제 다 그만 두시고 이제 대선에 올인을 하시고 그렇게 됐죠. 근데 외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는 상당히 이제 상하관계 이런 부분이 해결되어 있지만 이제 김 교수님하고는 상당히 그런 그 수평적인 관계고 굉장히 오히려 속내를 더 많이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속내를 드러낸 거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토론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저도 그런 토론을 하는 걸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이게 대화가 수평 대화가 가능한 사람을 세상 삶에서 만나기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꼭 사람들 세상 사람 이야기는 속내란 이야기를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를 좀 대화 상대에 가려서 대화를 하시는 그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경제 담론이라든가 정치 담론, 역사나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세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그 검찰 관계자나 변호사들을 만나고 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사람하고는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인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게 좀 그게 채워지기 힘들지 않습니까?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제 그런 이야기부터 이제 쭉 하니까 소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를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악했다고. 그럼 뭐 살아생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그 대화 나눌 게 즐거웠던 경험들이 많았겠네. 항상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자리를 줘야 되고 뭐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많이 게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남자 대 남자가 예. 예. 만나 가지고 마음이 통하고. 그냥 그 일종의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예. 또 근데 지시하는 부류가 있고. 그 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금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노무현을 갖다가 많이 자기 상품화하고 그렇죠. 그거를 상품화하지. 자기 상품화해 가지고 막이 노무현 간판을 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전혀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무현한테 입힌 자기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 노무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께도 어떤 기자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나 말고. 그게 누굽니까? 누구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언제나 옆에 두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박세일 교수다. 그 박세일 교수는 우리가 다 알기에 우파고 박세일 교수는 시장주의자고 공동체 자유주의자인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박세일 교수를 찾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입히고 있는 그 노무현하고 맞냐? 당신들은 노무현을 상품화시켰다 뿐이지 그 노무현을 정말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는가 하고 왜 노무현 대통령이 서비스 산업 육성을 그렇게 부르짖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개방체제 한미 FTA에 그렇게 목숨을 걸듯이 하고 그걸 하고 심지어 가가지고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의료산업화를 생각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이 퍼즐이 안 맞지 않냐, 당신들 이야기에.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좀안 보이냐, 제가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구 욕을 하는가 하면 김병준 욕을 하죠.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는데 그 우회전을 주도한 게 김병준이다, 이랬지만 과연 김병준이 그 우회전을 주도할 만큼의 대통령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분 생각 속에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이해라든가 있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부다라고 그 상당히 그럼 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던.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 박세일 교수만 하더라도 제가 언제 그 박세일 교수 추모집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몇번 저한테 박세일 교수를 정부에 모시고 싶어가지고 하다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은. 박세일 교수가 안 받아주셔가지고 안 됐는데 그때마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박세일 교수를 좀 모시고 와라. 당신이 가서 좀 설득해가지고 좀 모시고 와라. 이런데 이제 잘안 됐죠. 서로 안 되긴 했지만 심지어 뭐 박세일 교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청와대 정책실 만든 것도 정책실장 만든 것도 박세일 교수의 아이디어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그 어떤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한 나름의 이해 이런 부분이 꽤 컸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갖고 있던 지지 기반 같은 걸 미뤄보면은 사실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죠.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심지어 TV 토론에 나가가지고
그 권영길 당시 후보하고 이제 당시 이해찬 후보하고 토론을 하다가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권영길 대표가 막그 신랄하게 공개가 공격을 하고 하니까 아, 신자유주의를 꼭 그렇게 봐야 되냐? 신자유주의도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판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판이 될수 있다. 한국 사람들이 역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민대회에 가서도 농민들이 그 농업개방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그 돌멩이가 날라오는데도 들어가서 농업개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후보 시절 때부터 늘 그랬지만은 소위 그이 평화와 번영에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물론 이제 진보적인 생각들이 상당히 강한 분이었죠. 그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진보주의자들이 입히고 있는 그 옷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뭐 말이 없는 거고, 그분들을 자기식에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해석을 해석을 재해석해서 하고 그게 원래 모습이다 이렇게 그냥. 붙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안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아래서는 참여연대 출신이라든가 민노총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 같은 학자들이 개별적인 집합으로서 이렇게 정부를 구성했지, 그 이념 세력이나 노동 세력이나 운동 세력이 들어올 그 여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아주 그런데 중요한 점입니다.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념 세력과 노동 세력과 그다음 운동 세력에 의해서 거의 장악이 되다시피 그럼요, 됐잖아요. 장악이 된이 상태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두 개의 정부는 다른 정부다. 같은 정부로 보고 그 피켓을 들고 매일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 다르고 최소한 거기는 한미 FTA를 할 정도의 말하자면 그 개방에 대한 이해라든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정부고 이 정부는 그것을 다 반대했던 사람들의 정부입니다. 한미 FTA도 반대하고 제주 해군기지도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럼 당시에도 이제 그런 분하고 청와대 내에서 상당히 좀 알력이 알력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서 저보고 그런 게 아니고 두 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노무현에서 박근혜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진보에서 보수로 이어졌냐는데 저는 사실은 뭐제 스스로가 크게 변했다고 물론 변한 거는 있겠지만 크게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무현 정부 안에 소위 말하는 노무현 좌파 그다음에 노무현 우파가 있었고 때로는 좌파가 조금 더 강했다가 중간 단계에서 한미 FTA를 하고 그럴 때는 우파가 거의 저항을 하고 갔고 끝까지 정책적으로는 저는 우파가 오히려 핵의 주도권을 쥐고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러나 그 뒤에 있어야 권력 승계는 노무현 좌파들이 더 이제 권력 권력을 승계를 잡은 거고. 한 거고. 근데 어떻든 김병준 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배움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교조주의적 성향 같은 거가 없었던 부분들이 현재처럼 이렇게 실용주의적 노선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겠네. 지금도 이제 저는 그렇게 노 대통령한테도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다양성. 다양성에 대한 인정,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경청. 그러면서도 늘 이야기하는 게뭐 농담삼아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제 5단체장들 모시고 밖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장을 앞에 놓을 거냐, 국가를 앞에 놓을 거냐, 또 공동체를 앞에 놓을 거냐 이걸 놓고 했을 때 내가 알기로는 노 대통령은 시장, 그다음에 국가, 공동체 이렇게 놓을 아참 공동체, 시장, 국가, 시장. 시장 이렇게 놓는다. 뭐 하여튼 제가 순서를 그렇게 했더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 이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공동체 1번,
이번 시장 국가가 제일 뒤죠. 아, 이렇게 이야기를 명확하네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들을 이제 저희들이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러죠. 늘 이제 이야기하면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자유가 앞서가야지. 자유가 앞서가는 속에는 자유의 목소리가 다 담긴 속에, 자유라는 게 앞서가면 그 자유 속에서는 평등하자는 이야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만들어지죠. 근데 평등이 앞서가면 국가가 모든 것을 규제하려고 자꾸 들어가고, 그 평등 속에서는 자유의 목소리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분야에서 지금 그때가 이제 근무하셨을 때가 나이로 보면 얼마나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제 나이가 제가 만 49살에 우리 저 한참 정부를 예할 그, 때였네요.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혼자 계실 때 생각해 보면은 한평생을 되돌아볼 때 함께 했던 시간이 상당히 막 좋은 좋은 시절입니다. 시절이었다. 좋은 시절이었고, 사실은 힘들었던 시절은 오히려 2003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힘들었고요. 아하. 오히려 그 이전의 시절이 참 그리운 시절이고, 그 이전에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했던 그거. 이야기하고, 대통령을 보는 눈이,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땐 제가 갑이었습니다. 아, 갑이었지. 나를 좀 그렇지. 도와주세요 아, 하고, 저는 갑이었고. 당시로도 꽤잘 나가는 교수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갑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나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 큰 개로 대통령 맞았겠네. 후보가 됐을 때의 관계, 나간다고 했을 때의 관계,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의 관계, 당선인이 됐을 때의 저하고의 관계, 대통령 초기의 관계, 대통령 후의 관계, 대통령 퇴임 후의 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전체를 경험해 본 많지 않은 사람하고 단 사람이었네. 그래서 그게 다 다르고, 그걸 다 생생하게 보았겠네. 보고, 그 권력을 쥔 분이 태도가 변하는 것도 보고요. 무엇이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가도 제가 경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축적된 경험들이 훗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을 맺는 거나 이런 부분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시죠. 예.